앞서 보신 것처럼 제8호 태풍 바비가 지나자마자 또 다른 태풍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압부가 조만간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예보가 나온 건데요. 다음 주 중반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유승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압부 모습입니다. 올해 18번째로 발생한 이 열대저압부는 마닐라 동북동쪽 약 1100km 해상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열대저압부가 밤사이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되는 건데 현재 예측대로라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월 1일 이후에 예보 변동성이 크겠지만 9월 2일부터 3일 사이에는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태풍이 서귀포 남서쪽 40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태풍은 오는 수요일과 목요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되는 가운데 한반도 내륙을 통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간 지금 크게 예년보다 발달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통로가 열려 있어서 이동 속도가 빠르고 동해상보다는 약간 내륙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거쳐간 지 일주일 만에 또 다른 태풍 영향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 기상청은 아직 태풍의 강도나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뉴스 김효승입니다.